심망산 출렁다리를 보러 가실래요?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좀 게을렀더니 벌써 벚꽃이 지고 연산홍이 붉게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2월에 다녀온 종댕이계 끝에 있는 심망산 출렁다리를 다녀온 걸 정리합니다. 종댕이길 시작점인 나즈막재 주차장을 지나 심망산 도시숲 해설 안내소로 갑니다.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만 길가에 1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4월 초 벚꽃 축제 때 지나갔는데 가득 차 있더라고요. 출렁다리 안내를 따라갑니다. 등산이라고 하기에는 쉽지만 산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험한 길입니다. 가파른 계단도 있고 바위길도 있어서 아주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멀리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길이는 짧지만 확실히 출렁댑니다. 다리에서 보이는 충주호입니다. 아름답죠? 다리를 건너서 왔던 길로 갈까 하다가 전망 정자도 보이고 해서 무작정 길을 따라 가봤습니다. 충주호의 아름다움을 계속 만끽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계명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방향이 나 있습니다. 민가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오는 길은 엄청나게 가파랐어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궁금했던 길이었습니다만 경사를 감안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